매입자금의 원천이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 수익이다. 그런 취지로 몰수 보전을 한 겁니다. 이거는 검찰이 이 윤석열과 김만배의 그런 관계를 인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나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는 개인적으로 몰랐다. 여기에는 징역 2년, 김만배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, 불기소.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적어도 공정하려면 윤석열 후보, 이재명 후보 둘 다 불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 다 징역 2년을 구형하든지 이래야 국민들이 야 검찰이 그래도 공정하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? 완전히 저 차이는 딱 그겁니다. 살아있는 권력. 그리고 그 살아있는 권력의 정적, 이재명 야당 대표 죽이기. 국민들 이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가 개인적 친분이 없다. 저 부분을 이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저 내용이 이제 평가의 문제라서 그렇게 처분을 했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로 개인적인 평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똑같아요. 같은 취지에서 이재명도 같은 취지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러면 이것도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고 평가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징역 2년으로 구형한 게 이래서 정치 검찰이다. 저그말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사건 중에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. 그거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가지 않았고요. 그 부분도 그런 저희가 같은 얘기는 취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. 다만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부분은 저렇게 지금 단순하게 이 김만배 말씀할 것은 관련해서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다 인정해 줍니다. 마치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결정한 것처럼 그래 맞아 그런 식으로 그거야 이런 식으로 감사는 변론하는 그런 식으로 불기소를 작성을 해요.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아예 안 해요. 근데 이재명 대표의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 철저히 주변 사람을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다. 수사 자체가 하나는 솜방망이, 하나는 아주 엄격한 수사를 철저한 수사를 한 거예요. 그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뒷부분은 사실 지금 재판 중이긴 한데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간의 인적, 직업적 관계 또 행위 전체를 이제 부인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행위라고 판단해서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. 지금 아마 자, 재판 줄여주세요. 자, 줄여주시고요. 제가 3분 내에 1문 1답을 다 맞춰드릴게요.